할미꽃 원래 다시 오셔서 찌르르 미략의 전류가 사방천지 가득한 봄 가랑비 어젯밤에 은발 곱게 내려빚고 그래도 이승이 좋다고 원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증오한 만큼 사랑할 수도 있다는 벙어리 30년에 혼자 늙기 서럽더라는 연상의 할미꽃 한 송이 자리 뜰 줄 모르네. 한송이 할미꽃에서 할미라는 늙은이의 선입견보다 아름다운 메리꾀를 봅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거울 앞에 다가가서 자신의 얼굴이나 머릿결을 살피는 아내의 마음. 그러던 어느 봄날 고사리 꺾자면서 함께 고향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중 아내가 와 여기 할미꽃이 피었네요 하며 마치 친정 엄마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할미꽃이 고운 머릿결도 그렇지만 주민등록증 나이보다 훨씬 젊어진 요즘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듯 부러움 반 질투 반이 섞인 아내의 말맺음이 차라리 귀엽습니다. 사물의 1차적 묘사는 눈앞에 다가온 대상으로 하여금 쓰는 이의 정직성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책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소소한 체험에서 발육된 알미 차이점에서 이미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체험의 재활용이 곧 나이 든 사람들의 문학적 접근 방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노래는 가수만 부르는 것이 아니듯 그림은 화가만 그리는 것이 아니듯 풋글씨는 서예가만 쓰는 것이 아니듯 사진 작가만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듯 선수들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듯 공부는 학식만 하는 것이 아니듯 사랑은 젊은이만 하는 것이 아니듯 시는 시인만이 쓰는 것이 아니듯 어쩌면 과거 폐습적 권위주의가 그려놓은 경계선을 하나 둘씩 허물어 가야 하는 것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로소 시인이나 예술가들이야말로 맨 앞에 서서 시대의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서는 존재들이라 믿습니다. 할미꽃 만화님 고개 숙이고 오늘도 무얼 그리 생각하세요. 고개 넘어 시집 보낸 막내 딸아기 잘 있는지 소식 몰라 궁금하대요. 초등학교 시절 음악 시간에 배웠던 동요가 떠오르면서 필자가 등단전에 썼던 할미꽃을 이곳에 올려봅니다. 필시 저승에도 바느질감이 있나 보다. 살아서 휘어진 가난을 무덤까지 품고 와서 골똘히 어머니 나라 헌 실밥을 꿰나 보다.